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특별히 더 주목받은 두 명의 대세남이 있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이준호 씨, 그리고 인기상 두 개와 아시아 셀러브리티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김선호 씨인데요. 두 배우는 곧 로맨스물로 여심 공략에 나서게 된다는 공통점도 있죠. 이준호, 김선호 씨의 특별한 매력과 배우 인생, 스타 잡학사전에서 만나보시겠고요. 그 전에 연예가 한 뉴스 먼저 함께 하시죠. 소속사와 음원 정산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기 씨가 미 정산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에 18년간 몸담아온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승기 씨. 이번 갈등은요, 지난 11월 이승기 씨의 법무법인이 소속사의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승기 씨 측은 데뷔 이후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요. 소속사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소속사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던 가운데 지난 16일 소속사 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채무 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54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이승기 씨 측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속사 측의 입장이 발표된 후에 이승기 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소속사 측이 또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죠.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통장에 들어온 50억 원이 어떠한 근거와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소속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미 정산금이 얼마가 됐든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영화 대가족을 촬영 중인 이승기 씨는 내년 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할 예정. 그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직업을 했다면 저는 숙박업을 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아마 술을 마시면서 출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곽도원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제주에서 10km가량을 운전한 곽도원 씨는 당시 동승자를 내려주고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에 경찰은 곽도원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탄 30대 남성을 방조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김세론 씨는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 트롤리와 사냥개들에서 잇따라 하차했는데요. 최근에는 몸담고 있던 소속사와의 계약도 만료한 채 자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혜성 씨는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초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신혜성 씨를 입건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진술에 따라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내년엔 부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손석 씨의 남편이자 원로 영국인 김성욱 씨가 향년 87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12월 16일 소속사를 통해서였는데요. 고인은 1956년 연극으로 데뷔한 뒤 연극 연출가로도 활동했으며 드라마 임꺽정, 태조 왕건, 왕가비 등 살아생전 300여 편의 작품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입니다. 빈소는 고인의 고향인 전라남도 목포에 마련됐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에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손석구 무대 추앙.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앙한다. 2022년을 이끈 대세남 손석구 씨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 것. 그가 출연할 연극은 나무 위의 군대로 전쟁 중 적의 공격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베테랑 군인과 신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에 지원해 아르빌 자이툰 부대에서 6개월간 복무한 손석구 씨.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확 몰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이잖아요. 일단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손석구 씨만의 연기를 또 한 번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고수 영원 본다. 나처럼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죽었지만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 실종된 망자들이 모인 영원 마을을 배경으로 사라진 시체를 찾고 사건의 배후의 진실을 쫓는 드라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가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김욱 그냥 우기 아니라 햇빛 빨글고. 시즌1의 주역으로 영원을 보는 생계형 사기꾼 김욱 역의 고수 씨와 영원의 콤비라 불리며 남다른 연기 호흡을 보여준 바 있는 허준호 씨가 다시 뭉쳤습니다. 시즌1이 실종된 망자들이 모인 영원 마을의 배경과 설정을 풀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 그렇게 일부러 감춘 것 같잖아. 시즌2에서는 망자와 산자가 뒤얽힌 사건들부터 각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한층 흥미롭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깁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였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사전. 전설의 아이돌 2PM도 좋지만 믿고 보는 대세 배우 타이틀은 더 좋은 이준호 씨. 네, 안녕하세요. 김선호입니다. 외모면 외모, 목소리면 목소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남자, 김선호 씨. 그들에겐 지금이 가장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준호, 김선호 씨의 잡학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서바이벌에서 6,5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승. 당당히 JYP 연습생으로 들어간 준호 씨. 하지만 데뷔조에서 밀려나 슬럼프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연습량을 늘렸다가 성대 결절이와 회사에서 퇴출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연습생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위염에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연습은 해야겠고 시간이 막 없으니까 편의점 죽 사 먹고 그랬거든요. 이때 회사를 설득한 것이 바로 준호 씨의 어머니.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꿈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 아들의 다음 스텝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세요 라며 너무도 진지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버텨내자 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버텨내자. 네.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뚝심으로 버텨냈던 준호 씨. 드디어 2008년 2PM이라는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항상 이제 어느 나라에 나가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그 날은 다시 언제 오냐고 항상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언젠가 꼭 다시 와서 콘서트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하지만 2PM의 글로벌한 인기에 비해 그룹 내 준호 씨의 인지도는 낮았습니다.
가수로서 정말 멋진 업적을 쌓았지만 연기를 병행하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숙소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죠. 굉장히 움츠려 있었던, 말하자면 꽃봉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꽃이 되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은 하지만 아직 그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을 맛보지는 못한, 약간 그렇게 움츠려 있는 단계. 그리고 10년 뒤 준호 씨는 활짝 만개하며 데뷔 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JYP 내 준호 씨의 위치는 아티스트 겸 대외 협력이사. 스톡옵션 15,000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내년 10월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5년 앨범 발표 후 소리 소문 없이 묻혔다가 뒤늦게 대박난 노래죠. 우리 집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빨간 셔츠가 잘 어울리는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주소를 물어보고 싶은 시크한 표정과 관능미 넘치는 춤선, 여기에 빨간 셔츠가 매력을 극대화시킨 그의 모습은 자꾸 보게 되는 마법을 일으켜 무려 680만이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안 해봤던 저의 그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저의 색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이상형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여자가 좋은데, 저는 항상 데뷔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이랑 말이 잘 통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눈만 봐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빨간 옷은 드라마에서도 통했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옷소매 붉은 끝동인데요.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성군이 되는 왕의 서사와 함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틋한 로맨스를 보여주며 많은 여성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주연이라는 이 롤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앞서 조금씩 배우 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왔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출신임에도 그 흔한 발연기 논란 한 번 없이 대세 배우가 된 준호 씨. 알고 보면 그는 기본기가 탄탄한 준비된 연기자였는데요. 원래 제가 가수 하기 전에 연극을 배웠었거든요. 반년 정도. 기회가 되면은 연기 쪽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일부러 연극반이 유명한 고등학교에 입학. 오래전부터 배우를 꿈꿔왔다고 하죠. 신혜, 감시반 일이 뭔지 몰라? 눈빛 봐라. 빠져가지고. 오늘 아주 신고시 제대로 해볼래? 됐어? 그의 연기 데뷔작은 영화 감시자들.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오디션에 응시, 절박함이 통해 합격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원래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그 상황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깨 수술하고 나서 퇴원한 지 4일 만에 이제 그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영화 협력 칼의 기억을 거쳐 스물을 통해 단순의 주연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준호는 너무나 적격이었어요. 준호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동호라는 캐릭터와도 매치가 잘 돼서 뭐 저도 복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너무 잘 해주고 있죠. 일단 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이스 칼라가 워낙 좋고 딕션이 워낙 훌륭하고.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또 대단한 강점이고. 또 배우로서의 자세가 너무 좋고 항상 연구해오고 그리고 항상 같이 얘기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이준호 씨의 장점을 꼽는다면 꾸준하고 한결같은 성실함. 준호 씨와 함께
촬영을 하시면서 준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뭐 와서 한 8시간 정도 기다리는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표시도 없고 늘 이건 당연히 자기가 연기, 영화라는 작업을 하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당연한 어떤 현장에 대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영화 스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우빈 씨도 그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죠. 워낙 해외 활동이 많아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고 밤샘 촬영을 할 때도 있었는데 한순간도 뭐 지친 기색 없이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열심히 촬영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그 덕분에 또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그의 성실함은 연기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축왕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뜰한 생활력에 반해 선행 씀씀이만큼은 누구보다 통 큰 준호 씨. 국제 구호개발단체에 10년 넘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꾸준한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선행계 큰손답게 실제 손도 크다는 점. 아니 얼굴에 사랑 애자가 덕지덕지 붙었구려. 아니 원래 이런 관상들은 연예인에게서나 보이는 관상이거든. 한국 남자 평균 손 길이가 19cm인데 반해 이준호 씨는 22cm를 자랑. 농구공도 한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섬섬 옥수입니다. 때문에 많은 여성 팬들이 그의 거대하고 세심한 손끝 연기에 더욱 심쿵.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안 해봤던 것들을 좀 시도를 해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계속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걸 저도 웬만큼 피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직 제가 사실 어느 연기에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연기를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은 작품을 하면서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 머리는 되게 복잡했지만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걸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쾌감이 있었어요. 한순간 대세 배우로 떠올랐지만 그것은 그동안 이준호 씨가 쌓아왔던 소중한 땀의 노력과 성실의 결과라는 것. 앞으로 또 그가 어떤 색다른 얼굴을 발굴해 대중 앞에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연기하는데 운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 외에는 배운 것이 없기에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 후 부모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연극판에 뛰어든 김선호 씨. 대학로에 입성 후 연애의 목적, 트로웨스트, 거미여인의 키스 등 다수의 공연에 출연하며 착실하게 연기 내공을 쌓아왔는데요. 좋은 작품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편 했는데 그래도 클로즈만의 매력이라면 솔직하고 또 날카롭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배우들 모두 다 무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시 대학로에서는 엑소라 불릴 만큼 이미 남다른 인기를 자랑했다고 하죠. 하지만 보다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영역 확장이 필요했고 마침 얻게 된 드라마 오디션 기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뭐 열심히 했는데 별로 한 게 없지만 무슨 소리야. 바로 드라마 김과장이었는데요. 당시 고집이 셀 것 같고 연극 톤의 발성이 심할 것이라는 감독의 선입견을 깨고 네 번 이상의 오디션을 거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김과장 사랑합니다. 경리부 사랑해요. 이후 투값스, 미치겠다 너 때문에, 으라차차 와이키키2 등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김선호 씨.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지만 연극에 뿌리를 둔 배우답게 1년에 한 편은 꼭 무대로 돌아와 배우로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트레이닝한다고 하네요. 드라마 스타트업과 100일의 난군에서 누구보다 눈에 띄는 존재감으로 주인공 못지않게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김선호 씨. 뇌생남, 네.
예, 예.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주 딱 맞는다고 생각. 그죠? 엄청 긴장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너무 현장 분위기도 좋고 일단 인물이 매력적이어서 네,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00일의 난구는 첫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력과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캐릭터를 구축하고 대본을 보면서 감독님이 얘기한 게 어쨌든 인물이 다양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겁도 없으면서 진지하다가도 위트가 있어야 될 부분에는 또 위트가 있고 네, 다양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웠던 게 장면마다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인공 도경수 씨와 똑같은 로맨틱한 순애보를 보여줬지만 인물의 서사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시청자들은 김선호 씨 역할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뭐 대본이 시키는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사랑을 못해가지고 따라만 다니다가 겸손한 말씀이에요. 네, 예. 사랑을 못하고 따라만 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 원득이를 모시게 되는 네, 뭐. 베풀선, 범호, 베푸는 호랑이란 이름답게 선한 역할이 잘 어울리는 김선호 씨. 아직도 찾아가는 중인데 어떻게 이제 화면 브라운관에 비칠지 그게 저도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갯마을 차차차 속 홍두식, 스타트업의 한지평 모두 청정무해한 선한 캐릭터인데요. 때문에 김선호 씨는 주위로부터 착할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작품할 때 즐겁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감독님 미팅할 때도 그렇고 이 작품에 임할 때도 그러니까 뭐 웃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뭐 화기에 그래서 게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즐거움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는데 실제로 인사성이 매우 밝기로 소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여기에 그의 선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매력, 바로 보조개인데요. 무려 2.2cm 길이를 자랑, 한껏 꾸미지 않아도 보조개 그 자체로 웃을 때마다 많은 팬들에게 안구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의 무공해 매력은 촬영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이건 어떤지, 지금 이 카메라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물어보는 솔직함도 갖고 있는데요. 그의 순수한 연기 열정에 배우 조재윤 씨도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극과 비극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멜로와 로맨스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배우라고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김선호 씨 진짜 최고예요, 진짜. 지금껏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연기라는 길에만 집중하는 김선호 씨. 들뜨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담담히 걸어가기에 그의 다음 스텝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작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다음 작품에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면 연기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네.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선호하는 길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며 많은 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정무해한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좋아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준호, 김선호 씨의 호감 가는 매력. 앞으로도 변함없길 바라겠습니다. 작품 안팎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준호, 김선호 씨. 이 멋진 호 브라더스의 영향으로 팬덤의 기부 행렬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두 사람의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더 알찬 연예가 소식으로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